얀누쿤의 케이크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 2016년에 얀누쿤 교수가 케이크에 빗대가지고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강화학습, 그리고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이것들의 중요성과 특징을 설명을 한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케이크 잘라가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사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로는 강화학습 많이 알려졌잖아요. 강화학습은 사실은 여기 있는 요 체리 같은 거다. 이 체리는 여기에 이제 퓨어라고 일부러 꼭 붙였더라고요. 왜냐하면 강화학습이 요즘엔 응용도 많이 되고 다른 그 딥러닝 기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다른 형식으로 발전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pure reinforcement learning, 이제 순수한 강화학습이라고 따로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샘플의 그 사이즈가 되게 작죠. 몇 개의 비트 정도, 그런 것만 가지고서 샘플 사이즈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계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스칼라 값이거든요. 뭐 0과 1 같은 거. 예를 들어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요거 이제 뱉어내는 거고, 그것도 계속 뱉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컨디션이 됐을 때마다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같은 거에 집어넣어서 움직일 수도 있게 하고 뭐 이런 종류잖아요. 이게 이제 강화학습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화학습을 활용해서 쓸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응용 분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바둑이라든지 또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선 강화학습을 잘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강화학습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뭐 재뿌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얀누쿤도 그래서 퓨어를 꼭 붙였더라고요. 중요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응용 분야가 많은 건 아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좀 과대평가된 감이 있다, 뭐 이런 느낌. 아주 체리 예쁘긴 하지만 작은 저 체리로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스 러닝, 지도학습을 아이싱, 여기 크림이죠? 크림 같은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도학습이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있고 데이터에 정답지가 잘 있으면은 학습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낸다. 뭐 이게 다 지도학습이거든요. 지금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특히 의료 영상 분야 같은 거에 폐암 같은 것들을 디텍션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결핵 같은 거, 뭐 CT에서 폐암 같은 거 찾아내는 거, 뭐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다 결국엔 영상의학 분야에서 여기가 암이고 저기가 뭐 정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니까 컴퓨터 학습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개고양이 이제 그 학습하는 것도 보여드렸듯이 그것도 개냐 고양이냐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학습인데. 거기서 성과를 굉장히 많이 냈었기 때문에 기계가 어떤 숫자를 인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냐 저거냐 판정하는 거, 그리고 예측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낸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예측을 할때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고, 이거는 뭐 정확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샘플당 사이즈가 꽤 크죠. 뭐 10비트부터 만비트까지 이미지 같은 거, 동영상 같은 것도 요즘은 쓰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명확한 어플리케이션 에이디어도 보이긴 하는데, 뭐그 적용의 영역에서 보자면은 뭐 아이싱 정도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얀누쿤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 학습의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프리딕티브 러닝이라고 해서 이제 예측 관련된 학습, 그래서 이게 빵이라는 거죠. 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짜 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비지도 학습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사실은 거의 모든 데이터들 우리가 인간이 해석을 해가지고 정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지도 학습은 그냥 데이터만 때려 넣으면 돼요. 데이터만 때려 넣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덩어리 덩어리를 이제 그 연결 지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얘가 비디오 같은 걸 학습을 할때 앞에 있는 프레임에 있는 어떤 영상들을 보고서 그 다음 프레임을 아는 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프레임 뒤에 무슨 프레임이 올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나 뭐 그걸 학습시키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의 패턴만 보고서 아 앞으로 뒤엔 이렇게 되겠구나, 인간의 개입 없이 할수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비주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비주도 학습은 사이즈가 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샘플당 뭐 100만 바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뭐 이게 이제 얀누쿤의 케이크, 아주 유명한 얀누쿤의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사족을 달았죠. 저도 안다. 여기 픽처가 좀 어떻게 보면 강화학습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여기 퓨어 붙이자, 퓨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머신러닝, 특히 이제 딥러닝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요 세 가지다. 이거는 꼭 이해를 하시면, 이걸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